우리 아까 1교시에는 OT 했고요. 그렇죠? 오리엔테이션 했고 2교시에는 부동산의 개념과 그리고 정착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이 개념 잡으시고 복습하실 때도 요거 아 개념의 두 가지, 정착물의 두 가지 있구나 이렇게 파생시켜 가시면서 쭉쭉 가지치기 하시면서 개념을 보셔야 쉽게 복습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1주차 3교시에 뭐 할 거냐면 토지 용어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인중개사로서 함부로 단어 쓰는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개념에 따른 단어 쓰는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에 무엇이 있는지 보러 가봅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부동산의 분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한 해도 빠짐이 없었어요. 분류는요. 근데 토지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토지 용어 정리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 지목 28개는 나중에 2차 과목에서 부동산 공시법을 가시면은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오케이? 2차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론에서는 딱 한번 잠깐 언급돼서 그냥 적어뒀는데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하나 봅시다, 여러분. 저는 봐신 거 알겠죠? 답은 뭐예요? 논이에요, 논. 아시겠죠? 논, 답자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지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논인 거예요. 거기서 뭐 키워요? 변홍사. 대한민국은 변홍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라는 특수한 지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논이 없는 지역도 되게 많아요. 저쪽 더운 나라로 가면 논이 많아지고 저쪽이 건조하고 북부로 가면 밭이 많겠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자 같은 걸 주식이 되겠지. 감자, 옥수수, 밭에서 기르는 것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요거 답 하나만 잡아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요건 됐고 쭉쭉 넘어오세요. 쭉쭉 넘어오셔서 용어 정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용어 정리에서 등장하는 것이 택지입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택이라는 말 많이 쓰죠. 주택의 그 택자가 요 택자예요. 집우, 집주하고 집택자예요. 아시겠죠? 그럼 택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 용어에서 쓰는 거다? 감정평가에서 쓰는 용어이다라는 것이 포인트. 어디에 쓴다? 감정평가. 그 주택의 가치를 매기게 되겠죠. 뭐 택지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가치라는 말 나왔으니까 어디에 쓰는 거다? 감정평가에서 쓰는 거다. 감정평가가 뭔데? 경제적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한 게 감정평가니까요. 이해됐죠? 택지 무슨 용어? 감정평가상의 용어다. 중요한 게 뭐?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라는 거. 그럼 택지에다 뭐 짓는데요? 주거, 상업, 공업. 아시겠죠?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놀러 다니는 노래방 같은 상업 건물, 그리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 거예요. 뭐? 주거, 상업, 공업 용지로 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우린 거를 택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이니까 그 택지에 집 지으면 주거 용지로서 주택이 되는 거고요. 맞죠? 상업시설 쓰면 상업 용지로서 상업시설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공장 용지는 공장 짓겠죠. 이해됐죠? 우리는 택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 건축이 가능한 땅. 여기까지만. 개념 한 가지예요. 오케이?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개념 뭐? 한 가지. 택지는 뭐? 건축이 가능한 땅.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축 가능.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서 주거, 상업, 상업, 공업 용지로 씁니다.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9가지 정리하면 완벽.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부지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택지 조성한답니다. 그 조성된 땅에 뭐 짓는다는 소리예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짓는다는 소리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왜? 건축 가능한 땅으로서 그 세 가지를 건축하는 거니까요. 잠깐 말을 바꿔볼게요. 사업 부지를 조성한답니다. 택지 조성과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자, 잘 보세요. 부지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펼치다 부자예요. 펼칠 부자.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땅 받고 더하기 건축이 뭐 불가능한 땅 두 개 개념을 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건축이 가능한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거, 상업, 공업이라고 했죠. 더하기 물어보죠. 여러분,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있습니까? 있죠. 도로 지으면 건축이 안 되겠죠. 하천에다가 건축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뭐? 도로나 뭐? 하천 등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택지는 좁은 개념이네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건축이 가능한 땅. 그 땅에 뭐 어울리는데? 주상공. 부지는 넓을 부자, 펼칠 부자니까 교수님, 택지 더하기 뭐예요?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건축이 불가능한 게 뭐? 도로, 하천, 철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자. 내가 임장 활동을 갔어요. 시장에 임하러 갔어요. 즉 물건 보러 갔다는 뜻이겠죠. 근데 택지 조성하고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땅에 뭐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주거, 상업, 공업 들어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땅을 보러 갔는데 사업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주상공 더하기 뭐도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도로나 철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겠지.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택지 조성이라는 말과 사업 부지 조성이라는 말이 다른 거예요. 택지는 뭐가 안 들어와요? 교통시설 안 들어온다고. 그럼 부지는 교통시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누구는? 공인, 중개사는. 일반인들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사업 부지 만드는 거예요. 사업 부지 조성하는 거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린 뭐예요?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사업 부지가 들어온다는 말은 거기에 교통망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택지는 뭐밖에 안 되는데 주상공밖에 안 되는데 부지에는 뭐도 들어온다고 교통망도 들어온다고 그게 뭔데 도로나 철도가 들어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왜 넓을 부자니까. 그래서 넓을 부자는 무슨 개념 포괄적 용어의 개념으로서라는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부지는 건축 가능한 땅 받고 받았죠. 또 뭐 더한다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더하는 개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무슨 용어? 포괄적. 그러니까 포함한다는 뜻이겠죠. 포괄적 용어로서 부지는 무슨 의미? 넓은 의미다. 넓은 의미 딱 떠오르면은 우리 2교시에 배웠던 거 하나 짚고 가야 되겠죠. 뭐? 광희의 부동산. 협의 더하기 준부동산. 부지는 뭐? 건축 가능 더하기 건축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 택지 조성과 사업 부지는 다른 말이에요. 완벽히 다른 말이에요. 오케이? 부지에는 뭐도 들어온다고? 교통시설도 들어온다고. 아시겠죠? 용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택지는 주상공, 부지는 택지 더하기 도로 하천 철도 더한다라는 뜻이겠죠. 됐어요? 자, 대는 1가만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공식법에서 많이 배울 텐데 대자는 지목이 대인 토지 여기 끝이에요. 지목이 대인 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지가 될 수 있다. 그냥 요거 1가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 뭐 부지 됐어요? 그리고 뭐 택지. 택지 뭐 건축 가능. 부지 뭐 건축 가능 더하기 건축 불가능. 그러니까 여기 써야 되겠지. 건축 나중에 가능 건축 가능 더하기 건축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지목인 대인 토지는 뭐예요? 공간 및 공간의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지목만 여기 지목상 나오는 거라고 하세요. 나오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공식법에 나오는 지목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들어만 두시면 되는 거.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한다? 택지와 부지를 구분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택지 조성과 사업 부지 조성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구분했을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중개사 되면 이제 막 산단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산단 산업단지의 약자예요. 지정타 말 얘기 할 거예요. 지식정보 타운의 약자예요. 그런 말 좀 써야지. 언제까지 나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땅 이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사업 부지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해당 지역은 지정타로서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산단으로서 해당 지역에 공장이 입주할 경우에 산업적 혜택과 조세 감면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상담을 해야 되겠지.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기출 정리 한번 해보죠. 봅시다. 택지는 뭐? 주, 상, 공. 맞아요? 조성한 토, 조성된 토지. 이게 뭔데? 건축 가능한 땅. 그렇죠? 건축 가능한 토지. 부지는 뭐예요? 바닥 토지. 체크. 포괄적 용어이다. 그래서 이것만 나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로서 무엇과 무엇을 더한다? 도로와 하천을 포함한다.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이게 감정평가상에서 나온 단어라서 또 나오는데요. 자, 토지를 우리 여러분 택지와 농지와 임지로 나눕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택지는 뭐 한다고? 주상공 한다고. 그쵸? 이거 이해됐죠? 자, 임지는 뭘로, 농지는 뭘로 나눠요? 전지, 답지, 과수원. 밭은 전지, 논은 답지, 과일, 나무 심으면 과수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임지 지역이에요. 임지가 뭐예요? 수풀림. 그쵸? 수풀림. 두 개예요. 용재림과 신탈림이 있어요. 용재는 뭐예요? 목재를 쓰는 것들. 나무를 뭘로 쓰는 거? 목재로 쓰는 것을 용재림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이 개념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잘 안 쓰는데 신탄림이라고 얘기해요. 저게 숯탄자거든요. 숯. 그러면 예전에는 여러분 가스불 말고 뭐 했어요? 나무를 장작을 패가지고 그렇죠? 나무를 베어와서 장작을 폈죠. 저희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지게 지고 나무 해와가지고 막 불 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재를 뭘로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는 곳을 신탄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아시겠지만 왜 우리강산 푸르게 했던 거 유한킴벌리 그 휴지 만드는 회사잖아요. 목재를 베서 그걸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냥 환경운동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신탄림은 뭐? 연료로 쓰는 거, 땔감으로 쓰는 거, 땔감으로. 용재림은 뭐? 나무를 목재로 쓰는 것을 용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지 지역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뭐다? 택지 지역과 농지 지역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잠깐 봅시다. 먼저 읽고 갈게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뭐? 이행지. 자, 감정평가 시 전환지는 전환 후의 용도 가격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숙도가 낮거나 전환이 완만하면은 전환 전의 용도로 보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후보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 후보지에서 우리 아까 용도 지역 세 가지, 땅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뭐로 나눈다? 택지, 농지, 임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봅시다.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서로 상관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만.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요렇게 전환되고 있어요. 얘가 뭐예요? 후보지. 왜? 임지, 농지, 택지, 농지, 임지로 전환되고 있으니까요. 이해됐어요? 자, 후보지 단어가 안 익숙하죠? 익숙한 걸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 대통령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전환되고 있는 분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후보지의 개념은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 이제. 읽어볼게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전환된 이에요? 되고 있는 이에요? 되고 있는. 그러니까 후보는 된 게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는 뭐예요? 대통령으로 전환되고 있는 분인 거죠. 그 후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 분 중에 한 분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되고 있는 토지라는 거. 왜냐하면 전환된 토지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전환되니? 아니라 뭐? 전환되고 있는 땅이에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고? 택지가 임지로 바뀌고 임지가 농지로 바뀌고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것이 뭐다? 후보지단 소리예요. 됐어요? 그래서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간에
서로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행지 봅시다. 이행지는 여기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뭐? 여기 안에서. 자, 그러면 주거 지역이 상업지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 이행지. 그래서 전환되냐 아니라 전환되고 있는. 항상 뭐? 되고 있는.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되고 있는데 라는 거예요. 전환되니 아니에요? 전환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환된 게 아니야. 되면 난리 나요.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상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여기 가운데 있는 거. 그렇죠? 변신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디에서? 택지지역 내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임지, 농지, 택지끼리 상호간에 바뀌면 후보지지만 택지지역 안에 있는 항목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 이행지. 아시겠죠? 그래서 임농택 상호간에 바뀌면 후보지지만 택지지역 안에 있는 항목에서 바뀌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세분된 지역에서, 즉 안에서, 세분된 지역 안에서 뭐예요?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데라는 거예요. 그걸 이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34회 시험 3번 문제의 디귿과 리을의 보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 구분하는 거예요. 후보지와 이행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임농택 상호간에 바뀌면 후보지, 임지지역 안에 있는 세분의 역 안에서 바뀌면 뭐? 이행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환된이에요. 전환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였습니다. 자, 필지와 획지예요. 여러분, 이 필지의 필자가 무슨 필자예요? 붓필자예요. 필통, 필기구, 연필.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야 등기를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엔 뭘로 했겠어요? 연필로 얘기하잖아. 그럼 더 옛날에는 붓으로.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요.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컴퓨터로 해요. 옛날에 뭐 했어요? 연필로. 이렇게 얘기해요. 샤프로 막 이렇게 해요. 그 전에는 붓으로 했겠죠. 그래서 토지 등록부에 뭘로 쓰는 거예요? 붓으로 쓰는 거예요. 무엇을 쓰는데요? 거기 토지 등기부에 무엇을 써요? 붓으로. 집원을 쓰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럼 뭐 쓴다? 집원 쓴다. 맞죠? 그 집원을 씀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내 거다. 등기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등기 등록관이. 맞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이 누구 거? 내 거다. 라고 법적으로 볼 수 있게 공시하는 거겠죠. 맞아요? 무슨 개념? 법적 개념. 그래서 매매나 교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왜? 이 집원이 바뀌면 소유권이, 이 소유권이 바뀌면 뭐예요? 내 걸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기할 때 집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것으로서 매매나 교환 시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케이? 무엇을 쓰는데? 붓으로 쓴다. 무엇을? 집원을. 씀으로 해서 등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고 팔 때 뭐 한다? 그 집원을 쓰고 소유권을 쓰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붓 필자죠. 필지 나면 뭐? 집안 체크하셔야 되겠죠. 법적으로 등기 등록.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무엇과 비교하냐? 획지랑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 붓으로 쓴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무엇을? 집안을. 그래서 소유권의 개념을 드러내는 거예요. 등기함으로 인해서 이거 내 거. 그렇죠? 근데 획지의 획자는요, 무슨 획자냐면 그따 획자예요. 자, 잘 보세요. 그따 획자예요. 자, 이렇게 땅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한 필지의 땅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획 그었어요. 우리 한자 보면 막 15획, 22획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15번 그으니까는 15획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획 그었어요. 그쵸? 그었어요. 왜 그었냐면요, 여기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고 여기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이에요. 교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럴 수가 있죠. 왜요? 이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에 묶인 거예요. 한 필지였지만 묶여버린 거예요.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러면 한 필지 내에서도 갈릴 수가 있나요? 네, 갈릴 수가 있죠. 이 땅은 얼마? 10만 원. 이 밑에 땅은 얼마? 100만 원. 한 필지이지만 이렇게 획 그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은 기준은 법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죠. 획지는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됐어요? 획 그었어요. 왜요? 가치가 달라서요. 오케이? 자, 그래서 획 그었어요.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오케이? 그래서 가격 수준이 동일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필지는 몇 개지만, 이거는 필지는 몇 개? 필지는 하나이지만, 필지는 몇 개? 한 개지만, 획지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아, 일단 여러 개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개 쪼갤 수 있겠죠. 이렇게 또 쪼갤 수 있겠죠. 그래서 필지는 하나이지만 획지는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개념도 성립해요. 나중에 가면요. 획지는 한 개이지만 여러 개의 필지일 수도 있어요. 그건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획지는 뭐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었다?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획 그었다. 가격 수준 나왔으니까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네. 자, 경제적 개념이 가격 수준이 유사한 뭐? 일단의 토지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잠깐만. 필지는 붓으로 집어 썼으니까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소유권을 드러내는 거겠죠. 획지는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획 그었으니까는 경제적 개념이죠. 그러면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가치 나왔으니까 얘는 감정평가상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에요. 획지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에서 쓴다 나와 있잖아요. 왜? 경제적 개념이니까. 무슨 수준? 가격 수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중시하는 거예요. 그 활동이 뭔데요? 이용하고 부동산 개발하고 얼마인지 평가하고 감정평가. 그렇죠?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요게 필지와 획지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설명해보죠. 우리 보통 한 필지가 한 획지로 개념을 잡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한 필지가 다 획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있죠. 왜요? 한 필지이지만 가격 수준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겠죠. 여기 100만 원, 여기 10만 원, 여기 5만 원.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봅시다. 다 필지이지만 한 획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 봅시다. 자, 여기 필지, 여기 필지, 여기 필지 세 개가 있어요. 필지 몇 개? 세 개. 가격 다 얼마?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뭐? 하나의 획지로 본다. 됐어요? 그러니까 반대 성립하는 거예요. 필지는 한 개지만 가격 수준에 따라서 쪼개졌기 때문에 다 획지가 될 수도 있고 필지가 여러 개여도 한 획지가 될 수가 있다. 어떨 때? 필지끼리의 가격이 수준이 유사할 때. 그렇죠? 이해됐죠? 필지 몇 개? 세 개. 획지 몇 개? 한 개. 필지 몇 개? 한 개. 획지 몇 개? 세 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감정평가에 가면 이게 구분평가, 부분평가로 나뉘는 거예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이건 맨 뒤에 그 파트 8에 가서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필지는 한 획지가 개별 평가하는 거고요. 요거 두 개 묶어서 한 필지가 가격 수준에 따라서 다 획지가 될 수가 있고요. 한 획지가 가격 수준이 같을 경우, 다 필지가 한 획지가 될 수가 있다. 어떨 때? 필지의 개별의 가격이 유사할 때. 수준이 유사할 때. 아시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그 평이란 말씀 안 되죠? 34평, 국민평수 34평 이런 말씀 안 되죠, 그렇죠? 뭐 써야 돼요? 제곱 메타 써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쓰라고 나왔어요. 3.3 하나만 언급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대지와 맹지입니다. 대지의 대자가 여러분 이게 자루 대자예요. 자, 근데 그 전에 맹지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대지와 맹지 묶어주시고 저만 보시면 돼요. 괜찮아.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씀 안 되지만 눈이 편찮으신 분들 우리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렇죠? 심봉사 아빠. 아, 참 심청이 아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 인당수에 몸을 던지신 그렇죠? 심청이 아버님이 눈이 안 보이시는 맹인 분이시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눈이 안 보이는 땅이란 뜻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케이? 자, 맹지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지을 수 없는데요? 도로와 인접하지 않으니까요. 오케이? 그럼 교수님, 땅이 도로와 붙은 부분이 없으면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까? 네,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린 그거를 맹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돈 버는 방법 잘 보세요. 전국에 수많은 맹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맹지들 중에서 도로와 통행할 수 있는 땅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면 그 맹지의 가치는 굉장히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맹지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그 맹지와 인접한 도로의 땅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주위 토지 통행권을 통해서 통행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만 있다면 그 맹지의 가격은 굉장히 바뀔 겁니다. 그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케이?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오케이? 네. 자, 읽어볼게요. 맹지란 뭐예요? 도로에 접속면이 없다. 그쵸? 건축법상 건축한다, 안 한다? 못한다. 됐어요? 이해됐죠? 이게 뭐? 맹지. 무슨 땅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남의 땅에 다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필지가 남의 필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사야지. 엄청 비싸게 부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짓는 거. 자, 출발합니다. 대지로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자루대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양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모양? 자루 모양.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따리 자루. 아시겠죠? 도로에 접속됐다 안 됐다? 접촉됐죠. 자루 모양의 대지. 자루 대자의 대지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맹지는 뭐예요? 도로에 접속면이 없어서 건축법상 건축할 수 없지만 대지는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지를 맹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찾아보면 있겠죠. 아시겠죠? 어때요? 결혼 재밌죠?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법만 잘 지키면 돼요. 사람 안 때리면 돼요. 사기 안 치고. 아시겠죠? 최소한의 도덕만 열심히 잘 지키시면 돼요. 근데 학교로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땅값 몇 배로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지목을 바꾸거나. 아시겠죠?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막 돈 버는 방법 알려주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하잖아. 막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아, 그렇군. 이러면서. 아시겠죠?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맹지는 접속면 있다 없다? 접속면 없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대지는 뭐다? 좁은 접속면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있다. 대지는 교수님 왜 대지입니까? 이거 모양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모양 보고. 아시겠죠? 자루 모양. 이렇게 자루 모양. 아시겠죠? 자루 대자거든요. 그래서 자루 모양인 대지였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낮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낮은 좀 설명드려볼게요. 이 낮이에 여러분, 낮자가 무슨 한자냐면요, 헐벗다 낮자예요. 낮체의 낮자라고요. 낮체란 말은 여러분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옷을 안 입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낮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토지죠.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낮체가 뭐라고? 옷을 안 입었다. 낮이가 뭐라고? 건물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제 여기서 헷갈려요. 사법상 제약은 없지만 공법상 제약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평생 안 까먹는 낮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안 까먹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죠. 왜요? 사적인 공간이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저기 이렇게 범계역 저기 중앙광장 가면 어떻게 돼요? 벌금 맞죠? 무슨 죄로? 공연 음란죄로 벌금 맞아요. 그게 뭐예요? 공적 제한, 공적
규제예요. 왜? 공공질서를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땅에는 여러분 공적 제한은 있어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과열 지구든 개발 제한 구역이든 공법상 제약은 있어요. 근데 사법상 제약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아시겠죠?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지는 위에 건축물 있다 없다? 건축물 없다. 사법상 제약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공법상 제약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개념 잡으시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지란 정착물 있다 없다? 정착물이 없다. 됐어요? 자, 그리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사적인 공간에 있으니까는 야, 너 어디 뭐 할 수 있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뜻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이나 그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 사법상 규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이거 쓰지 마라고 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사법상 제약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뭐는 있어요? 공법상 제약은 있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법상 규제는 있다. 뭐는? 나지는 요 갱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갱지랑 저지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얘기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깊게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나지는 뭐라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 없다?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 규제 없고 공법상 제약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체로 나가보시면 바로 잡혀갈 거예요. 딴 데는 아무 상관없지만 아시겠죠? 바로 잡혀가. 아, 공법상 규제는 있는 거구나. 공연음란죄 걸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나지는 자 건부지의 용도가 다양하고 자 잠깐만 건부지 나왔으니까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나지를 토지 위에 뭐가 있다고 없다고 건축물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자. 근데 건부지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갑자기. 자, 한번 보죠.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섰어요. 자, 1번, 2번, 3번. 다음 중 건부지는 어디입니까? 2번. 오케이. 자, 설명드려보죠. 건부지, 무슨 뜻이냐? 건축물이 부착되어 있는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붙일 붓자예요. 부착할 때 그 붓자라고요. 건물이 붙어있는 땅. 어디요? 여기요.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나지는 위에 건물이 있다고 없다고. 건물이 없다고. 건부지는 건물이 있다고 없다고. 건물이 있다고. 맞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나지에 위에 건물이 없죠? 그럼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럼 나지는 뭐에 비해? 건부지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맞죠? 오케이? 시장성은요? 높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자유도가 높다는 소리예요. 잘 사고 판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시장성이 높고 감정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안 되면 안 넘어갈 거예요. 집에 못 가요, 오늘. 됐어요?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부지 말씀드렸죠? 건물이 붙어있는 땅, 그렇죠?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이미 건축물이 있다. 자, 잠깐만 건부 증가와 건부 감가예요. 건부 감가가 뭐예요? 건부지 땅이 싸다. 건부 증가는 뭐예요? 건부지 땅이 비싸다. 무엇과 비교하여? 나지와 비교하여. 오케이? 자,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내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을 비싸게 사야 돼요? 아니면 건물이 없는 땅이 비싸게 사야 돼요? 헷갈리나 보네. 눈빛이 이랬어 나한테. 뭐라는 거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 땅을 산다고 치면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비쌀 것 같아요?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나지가 비싸죠. 자, 쉽게 설명드려보죠. 여러분 하얀색 그 노트에다가 쓰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이미 회색으로 발려있는 데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흰색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맘대를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가치가 높은 거예요. 이 땅은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건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싸게 팔리겠죠. 그래서 뭐예요? 기본값은 건부지는 감가, 가치가 감해져 있다. 즉 싸게 거래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 나지에 비해서. 왜? 건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맨날. 여러분 나중에 임장활동 가보면 건물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집 보러 다니면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잘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속으로. 네가 지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속으로만. 밖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건부지는요 나지보다 비싸게 싸게 싸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기본값인데 잠깐만. 건부 감가가 원칙입니다. 건부 감가란 부지의 최유효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뭐다? 건부지 가격에서 감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부지에서 가격을 빼야 건부지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건물이 내 마음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나지를 이용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건부지에 그 건물에 붙어있는 땅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건부 감가가 원칙이에요. 자, 근데 예외가 있어. 잘 보세요. 자, 내가 땅을 샀는데 내 땅 위에 건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개발 제한 구역 묶이기 전에 지어졌던 건물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공적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부지는 나지보다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 위에 내가 건물 지을 수 없는 상황. 즉 뭐다? 공적 제한이 있는 경우. 그래서 봅시다. 봐봐. 정부가 개입. 맞죠? 정부가 개입해서 야! 작게 지어! 야! 낮게 지어! 라고 해서 개발 제한구역,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요. 뭐예요? 무슨 증가?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쵸?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야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건부지가, 건부지보다 나지가 더 비싼데 거기가 개발 제한구역이나 즉 개발 못하게 묶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부지가 높게 거래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원칙은 뭔데? 건부 감가가 원칙인데 건부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공적 규제로 인하여.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비닐하우스나 겨우겨우 짓겠죠. 아시겠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난리 나는 거 거기죠. 그때부터는. 실제로 한번 묶여보면 아 이래서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니까. 한 번에 경험하기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지 경험해 보시면 다음 주에 안 오겠죠 집에. 다음 주에 수업 시간이 안 오겠죠. 그렇죠. 왜 공연 음란죄로 벌금 내고 잡혀가서 구치소에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실험 해보면 안 돼. 아시겠죠? 건부증가 건부감가 해보면 안 돼. 아시겠죠? 난리 나요. 막 개발 제한 구역에 곧 묶인대요. 근데 막 땅을 사봐 막 건부감가가 되는 건가? 말하면서 그럼 안 돼.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 이거 하지 말라고 배우는 거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공지입니다. 자 공지. 자 여기서 시작해 보죠. 자 우리 아까 건부지 했죠. 뭐 했다? 건부지 했죠. 건부지 했어요. 건부지. 자 토지고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건부지였죠. 맞아요? 자 공지는 뭐냐면요. 여기 파트가 공지예요. 이게 뭐라고요? 공지. 공공에게 알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비어있는 땅이라는 소리예요. 왜? 빌공짜거든. 비어있다. MT. EMPTY. 그렇죠. 비어있다. 빈 공간. 그렇죠. 우리는 그걸 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한 필지 내에 비어져 있는 토지 혹은 비워둔 토지라는 뜻이에요.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 아파트 위에서 보면요. 소방차 주차구역에 나오는 그거 보셨죠? 그 공지예요. 공지예요. 왜?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잖아요. 거기 뭐 되는 건데요? 불났을 때 소방차 되라고. 아시겠죠? 그런 것들로 예시를 들 수가 있겠네요. 공지는 뭐예요? 건축법에 의해
건폐율, 용적률 등으로 공적 제한으로 뭐야? 건축하지 않고 어떤 땅? 비워둔 토지. 뭐? 비워둘 공짜. 비워둘 공짜. 아시겠죠?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공한지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 되게 핵심 중심 상가 가셔서 이렇게 종로, 특히 종로 심해요. 종로 같은 데 가보면 갑자기 빈 땅이 나오는 경우 혹시 안 봤어요? 여의도나 종로, 강남 이런 데 가면 빈 땅 나와 있는 경우 있죠? 우린 거기를 공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봅시다. 공한지는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을 바라고 방치해둔 토지를 공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짜가 뭐냐면 비어있는 공짜 맞죠? 그래서 쉬다 한자예요. 쉬다 한자. 쉴휴 쉬다 한자예요. 그래서 한가를 할 때 그 한자인데 자 보세요. 도시 토지에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아무런 개발 계획 없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토지. 아시겠죠? 뭐가 없다? 계획 없이. 아시겠죠? 일시로 남겨둔 거는 공한지가 아니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사서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오케이?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공한지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공한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해 두는 거예요. 공한지세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한지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도시 토지를 사서 장기간 방치해 두고 있는 거겠지. 아무런 개발 계획 없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머지는 토지 공개념과 개발권 양도제와 공한지세 있다 없다? 없다. 종합 토지세도 안 내잖아요. 종부세 내지만. 그렇죠. 이게 다 토지 공개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공한지는 뭐예요? 지가 상승만을 바라고 도시 토지 중에서 지가 상승만을 바라고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해둔 땅. 그게 뭐? 공한지. 세금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낸다고. 우리나라에서 정책 있다고 없다고? 정책도 없다고.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하나 플러스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한지입니다. 유휴지입니다. 잘 보세요. 휴한지는 쉬다 휴자예요. 유자는 놀다 유자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휴한지는 자 보세요. 이렇게 쉬면 정상적으로 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래.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를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쉬면 어떻게 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쉬는 거예요. 자, 좀 깊게 얘기해 볼까요? 예전에는 땅에서 농사 짓고 나면 지력 회복을 위해서 땅을 좀 방치해 줬어요. 왜? 그때는 비료가 없었거든.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거 질소 비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력 회복을 위해서 땅을 방치해 줘서 땅이 좀 수확량이 좋아지게 땅을 방치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 3년 지나고 다시 농작물을 심겠죠. 우린 그거를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다라고 얘기해서 휴한지예요. 오케이? 그냥 공한지하고 비교해 구분해야 돼. 공한지는 뭐예요? 그냥 비워둔 토지예요. 왜? 땅값 올라라 땅값 올라라 하면서. 아시겠죠? 휴한지는 뭐?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땅 좀 쉬자. 정상적으로 쉬자. 왜? 지력 회복을 위해서. 땅 계속 지으면 농작물이 잘 안 자라요.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비료 좀 나아졌지만. 자, 두 번째. 유유지예요. 이 유자가 무슨 유자냐면요. 놀다 유자예요. 저는 그래서 놀면 뭐하니에 굉장히 감사해요. 왜? 놀면 뭐하니에 누가 나와요? 유재석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를 유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한지하면 정상적으로 쉬는 거, 유후하면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놀다 유자, 유원지 이런 걸 다 놀다 유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휴한지와 유휴지였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잠깐만.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 정리해보죠. 공한지는 뭐예요? 도시 토지로서 아무런 개발 계획 없이 지가 상승만을 바라고 방치해둔 땅. 세금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아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공안시세라는 정책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휴안지예요.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예요. 왜? 지력 회복하려고. 유휴지예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고 있는 토지. 왜? 놀다 유자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는 그 1980년대 후반쯤 전두환 정부 대통령 시절에는 유휴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매기기도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종합토지세가 없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상식으로 하나 가져가시고요. 유휴지와 휴안지였습니다. 자, 법지와 빈지입니다. 이게 이번에 34회 시험 3번 문제 나왔던 내용이죠. 법지와 뭐 빈지. 자, 잘 보세요. 법지는 뭐냐면요, 법자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땅이에요. 그래서 법에 따른 소유권이 있다 없다? 소유권은 있지만 그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돈을 못 번다. 활용실익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은 있다 없다? 있지만 활용실익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예요? 법지예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경사면 있는 경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게 다 법지예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쌓냐면요, 비 올 때 무너지지 말라고 축대를 세우기도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이 법지가, 법지를 기준으로 집이 두 개 있죠. 맞아요? 소유권이 위에 집일까요? 아래 집일까요? 소유권 누구 거일 것 같아요? 1번, 2번. 저 다 번호로 얘기합시다. 1번, 2번. 이 집은 누구 거? 이 법지에 대한 책임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1번, 2번? 1번. 당연하죠. 왜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쪽에서 관리해라라는 얘기죠. 왜요? 얘는 피해만 입게 되잖아요. 이게 무너지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아무런, 비가 와도 아무런 피해 안 입죠. 그래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지는 누구 소유라고요? 1번. 위에 집 소유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 있다 없다? 있지만 이걸로 돈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활용 실익은 없다. 이게 법지예요. 왜? 법으로 정한 땅이죠. 누구 거? 위에 집 거. 이걸 돈 벌 수 있다 없다? 돈 벌 수 없다. 우린 거를 활용 실익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여러분, 해운대나 광안리 이런 데 가서 우리는 바닷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바닷가가 아닙니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 빈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빈자가 무슨 빈자냐면 물가 빈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두 개 보셔야 돼요.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랑 토지를 등록한 지점. 그럼 여기서부터는 집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요 사이를 뭐라 그래요? 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닷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광안리, 해운대 가가지고 바닷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빈지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만조위와 토지의 등록지점 사이의 땅을 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줘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공인중개사니까. 아시겠죠? 내가 아까 택지랑 부지 마음대로 쓰지 말라 그랬죠. 빈지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닷가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빈지 도착.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광안리는 누구 거예요? 광안리에 주인이 있어요? 해운대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없죠. 그래서 빈지는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해운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거기에서 떼돈을 벌 수도 있겠네요. 여름 시즌에 맞죠? 그렇죠? 거기 파라솔만 꽂아놔도 이렇게 몇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는 있다? 활용 실익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법지와 빈지의 차이예요. 참고로 34회 시험 3번 문제에 법지와 빈지의 개념, 후보지와 이행지의 개념을 나온 게 3번 문제였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다. 자, 체크합시다. 법지는 뭐예요? 법적 개념. 소유권은 있다. 실익은 없다. 끝. 자, 빈지죠? 뭐? 바닷가. 아시겠죠? 올여름에 바닷가 가서 얘기하세요. 야, 여긴 빈지야. 그래서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만조와 토지의 등록지점 사이의 땅을 빈지라고 얘기하지. 소유권은 없지만 활용실익은 있겠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옆에 친구가 미쳤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린 그래야 돼요. 공인중개사 하는 1년 동안은 그래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부동산에 사장님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사장님 이거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 그럼 돈 나와야 되겠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뭐는 있다. 활용 실익은 있다. 끝. 됐어요? 법지와 빈지의 구분이었습니다. 자, 선화지와 포락지입니다. 이제 쉬워요. 자, 선화지 뭐예요? 선 아래의 땅. 여러분 같으면 고압 전선 흐르는 땅 아래를 비싸게 사겠어요? 싸게 사겠어요? 싸게 사겠죠. 그 선화지 감가가 기본값이에요. 아시겠죠? 선 아래의 땅. 비싸게 산다고 싸게 산다고 싸게 산다고 선화지 감가가 일반적이다. 자, 포락지입니다. 여러분, 영등포, 마포, 배댈 수 있는 것을 포구라고 얘기합니다. 그 포자예요. 오케이? 자, 락은 뭐예요? 떨어질 락자. 잘 보세요. 포락지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다고 없다고? 지금 없다고. 원래 과거에는 농지나 밭으로 쓴 땅이었는데 물에 자꾸 침식돼서 땅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지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근데 이름은 왜 있냐?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됐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포락지란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수면 밑으로 침식된 토지이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죠. 아니, 등록도 안 되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땅 이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존재 자체도 없어요. 근데 등록이 되었던 땅이 침식되어서 없어졌으니까 뭐예요? 포락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등록 뭐? 된 토지가 이게 포인트. 아시겠죠? 이게 포락지의 개념이에요. 마포, 영등포 다 뭐야? 배댈 수 있는 곳. 그렇죠? 그런 데서 떨어져서 없어진 토지. 등록된 적이 있었다 없었다? 등록된 적이 있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다 이것만 기억하니까 출제위원들이 야 등록했게 안 했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등록했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겠지. 지금 안 보이는데 이름도 없었어. 등록도 안 했어. 이때 말도 안 했게 뭐야. 근데 등록되어 있었으니까는 없어져도 포락지라고 명칭이 있는 거겠죠. 됐어요? 오케이? 네. 자, 소지 원지예요. 이건 뭐야?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 원자, 근원 원자잖아. 원래 원자니까요.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소지와 원지는 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그쵸? 돌무덤 있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수풀이 막 있고 함부로 막 방치된 토지들 다 소지 혹은 원지라고 얘기합니다. 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단지입니다. 여기 체크. 용도상 불가분에 있는 두 필지상. 나중에 교재 보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용도상 불가분하는 거 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1단지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분이 뭐예요? 나눌 수 없다. 아시겠죠? 분리 가능한 것이 불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분리가 불가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1단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2번 공유지입니다. 한 필지를 두 사람 쓰는 거겠죠. 이게 공유지. 자, 이제 다 거의 다 해가요. 자, 표준지랑 표본지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표준이 됩니다. 왜요? 집가 공시하기 위해서. 오케이? 표본지는 뭐예요? 집가 변동 조사한 거죠. 자, 잘 보세요. 이게 계속 헷갈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표 뭐예요? 본지는 무엇을 확인하는 거? 집가의 변동을 확인하는 거. 이렇게 표본의 비읍이 뭐다? 변동을 뭐냐? 떠올리시라고 아시겠죠? 표본은 뭐? 변동률 조사. 표준은 뭐? 집가를 공시, 공공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거. 이게 볼 시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공이 볼 수 있게.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지와 표본지고요. 환지와 채비지입니다. 자, 환지 무슨 뜻이냐? 환지, 땅을 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뭐? 땅을 돌려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개발 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뭐 재분배 이게 뭐예요? 다시 돌려준다라는 소리겠죠. 그게 뭐다? 환지다. 환불은 뭐예요? 돈을 돌려주면 환불, 땅을 돌려주면 뭐 환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가지고 와서 개발해서 그 개발한 후에 해당 땅의 일정 부분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린 재분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아시겠죠? 예전에는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채비지는 뭔지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 자, 얘는 뭐냐면요, 나중에 경비가 될 것을 생각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챙겨놓은 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축하고 있는 땅이라는 소리예요. 왜? 나중에 쓸 때가 있을까 봐.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중요한 개념 아니니까 뭐예요? 나중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즉 돌려주지 않고 누가 공익사업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뭐? 채비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계지입니다. 한계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한계지는 딱 한마디죠. 어디? 가장 먼 곳에 있는 땅. 이것만 체크. 최원방권상의 토지다. 체크. 뭐 가장 먼 곳에 있는 땅. 즉 예를 들어서 택지의 최원방권이다. 자, 보세요. 여기가 택지야. 뭐 하는데? 주, 상, 공을 하죠. 쭉 했어요. 자, 택지의 최원방권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야? 택지가 아닌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임지일 수가 있겠지. 그렇죠. 나무가 자라고. 그렇죠. 택지의 최원방권. 택지의 최고 한계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농지 한계지는 생산성이 0이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택지의 한계지는 뭐다? 택지의 가장 끝머리. 최원방권상의 토지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단절직하는 거의 안 나오니까 괜찮고요. 우리 기초 이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이었고요. 토지 이용은 복습하기보다 한자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용어 정리는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그 단어를 봤었을 때 제가 설명드린 한자의 내용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법법자. 소유권은 있고 실익은 없고 소유권은 위에 찍고 빈지는 바닥가고 소유권은 없고 실익은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토지 용어 정리였고요. 1주차 진도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좀 건강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봐요. 네, 고맙습니다.